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3월부터 들어오는 을묘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을묘월이라고 하는 이 달 운 자체는 3월 1일부터가 아니라 양력으로 기준점을 3월 6일, 즉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 기준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새벽 5시 35분경부터 경칩이 들어와서 을묘월로 바뀝니다. 즉 이 시간대 전까지는 바로 그 앞달인 갑인월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계묘년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이 계수가 계묘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월운으로 을묘월이 활개를 띠고 있는 달입니다.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양력으로 4월 5일 10시 12분 오전 시간이죠. 이때까지 청명절기가 이제 곧 준비가 되니까 이렇게 3월 6일부터 4월 5일 아침까지니까 4월 4일까지로 해서 10일 동안은 갑목이, 약 20일 동안은 을목이 영향을 각 일간별로 크게 받게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묘년의 큰 운세는 링크를 통해서 이미 여러 달 전에 올려드렸던 각 일간별 2023년도 운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갑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계수를 전체 글자를 향해서 아주 차가운 지하수, 냉수, 아주 차가운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갑목일간 입장에서 이 을이라는 기준, 특히 을묘, 묘년의 계묘년의 차가운 음기가 또 을묘월에 이렇게 상황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파란만장한 달이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본인이 뭔가 준비를 하셨다면 힘을 못 쓰시는 부분이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즉 사람들과의 조화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시비, 분쟁, 그리고 남성, 여성 모두 이 목운으로의 굉장히 왕성해짐을 지금 보시고 있을 텐데 재관 자체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운도 다소 좀 불안해지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이 식상운 화의 에너지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가정적인 어려움, 즉 조화가 타인들과 대인관계, 또 연인과의 관계, 애정운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에서 굴곡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전운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달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인정을 받는 거 또 칭찬을 듣는 거 실적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로움이 따릅니다. 성공적인 요소들이 따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월 6일부터 양력으로 3월 15일 정도까지 약 10일 정도로 갑목일간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이때는 경쟁 심리에 놓이기 때문에 다소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제때 마무리 짓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 3월 16일 정도부터 해서 양력으로 4월 4일까지가 약 20일 정도 갑목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사건과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대인관계에서의 파란만장한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되도록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심란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다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갑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새로운 능력을 이 묘라는 환경지가 강해졌을 때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신만의 무기 이런 것들을 갖추시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이번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갑목이 가지게 되는
단단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희생이 다소 생기죠. 지적지를 받게 된다거나 또 가만히 잘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시비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이 특히 현금의 부분이 현금 보유고가 불안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을목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도 개면연의 을묘호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갑목이 위로 쭉 올라가는 직선의 운동을 하는 일간이라고 한다면 을목 같은 경우는 굴곡지고 또 어떤 명분 과정 자체가 쉽게 처음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을목이 어디로 갈 건지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갑, 을, 그 다음에 인, 묘 이런 이제 목의 에너지들이 모두 신경계를 뜻하는 에너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대응하게 되는 에너지죠. 갑목이 꽃을 피우려면 병화가 필요하고 갑목이 열매를 맺게 되려면 경금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중에서 이 병화와 경금의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 을목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묘가 와서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 재관의 에너지의 상황이 이번 을묘월이 들면서 특히 이 금전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쪼개어지는 즉 금전의 상태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받게 되는 목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고 또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는 어떤 학력적인 부분, 학위라던가 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도 갖추시게 될 거예요. 이 묘가 이제 활짝 펼쳐져서 벌어지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에너지의 기둥으로 이 환경이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리하겠지만 나머지 금전 부분 또한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의도한 이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변화, 변동 때문에 이동이 생기는 달이다. 바로 그것이 을묘의 환경입니다. 또 대인관계에 그 사람들과 같이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이 조화력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번 달에 떨어지죠, 특히. 그래서 첫 번째로 3월 6일부터 양력으로 3월 15일까지 약 10일 동안의 기간이 을목은 갑목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동이 필히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일자리가 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직장에서의 일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거나 혹은 주거지가 변동이 생긴다거나 어떤 문서에 대한 통보가 온다거나 문서와 관련된 이동이 강하게 생기고요. 그 다음 3월 16일부터 해서 양력으로 4월 4일까지 약 20일 정도 을목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이때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지인, 또 대인관계 그로 인한 사건,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을목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달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을목은 결과를 위해서 자신을 원래 희생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이런 사회활동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가 드러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번 과정 3월 16일 즉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아마도 이때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들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 명분과 목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죠. 방황하고 있었던 분들 을목 중에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도 초반까지 길이 어긋났다거나 또 가고 계셨던 진로가 틀어졌다거나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접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일구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크게 이제 이 을묘월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머리가 아픈 상황이 생기지 않으실까 특히 관에 해당하는 금이
조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에 계신 분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운은 필히 발생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사람들로 인한 사건, 사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저는 병화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도 개묘년의 을묘월을 맞이했습니다. 우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이 해묘미 운동을 하죠. 지금 이 묘라는 에너지 자체가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직업 자체가 학문성이 강한 에너지를 띄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윤을 추구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불리한 면이 작게 발현이 되고요. 이번 2023년도 특히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 병화분들은 문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거나 또는 물건을 구매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충동성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평소 구매할 일이 없었던 고가의 물품, 또 이것만은 꼭 내가 가지고 말겠어 라고 벼르고 있었던 물건들, 취미생활과 관련된 구매권들, 이런 것들을 일제히 사재기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병화의 분들의 이 능력과 인기가 돋보여지는 기간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시선 집중이 되는 상황이 또 생기고, 또 자신의 직장에서의 직급 자체가 진급을 한다거나 문서운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문서운에 변화가 생기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한 단계 승급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상에 해당하는 이 토가 인성운에 해당하는 목의 활발함으로 인해서 토 건강, 이 건강이 이제 타격을 받죠. 건강운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활동성 자체도 이 금에 해당하는 부분 활동성과 위축이 되죠. 특히 애정운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셔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금의 에너지가 다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계시거나 또는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시거나 인기는 있지만 계속 뒷심 있게 가는 부분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양력으로 3월 15일 정도까지가 병화분들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쓰고 있는 갑목에게는 유리한 상황이고 병화에게도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바빠지고 그리고 쓰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아주 좋아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 3월 16일 정도부터 해서 양력으로 4월 4일까지가 병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병화가 더 쓰임이 많습니다. 쓰임이 더더더더더더더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정도 이 을묘월의 상황은 병화가 여러 가지로 권유를 많이 받고 제안도 많이 받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해묘미 운동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이걸 또 공부를 해볼까 또는 요거 좀 내가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뭔가 새롭게 뭔가 해보고 싶은 거. 특히 이 관성에서 임수 편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정관에 해당하는 계수 그리고 지지로서는 이제 자수 이 부분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활력이 생깁니다. 병화분들은 어쨌든 간에 발전하는 한 달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건강은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무엇인가? 정화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이 온도를, 체온을 유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식어서는 안 돼요. 또 너무 또 과열되면은 다른 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뜨겁지 않도록 제어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바로 정화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원동력, 실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묘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하수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개수 같은 경우에 정화가 실력이라고 한다면 이 개수를 만나게 됐을 때 본인 자신의 단점, 장점, 내 능력은 무엇인가 이걸 계속 깨우치게 되는 고생을 가져다 주면서도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무기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재주, 기술 이런 무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초부터 들어온 을묘월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바로 묘유충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를 격각시킵니다. 또한 금이 바로 활동을 뜻하고 금전을 뜻하는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움직여서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대편에 있는 나의 외부 환경에 있는 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격증 또는 어떤 시험, 시험운, 관문을 통과하는 것들, 실력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즉 문서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강력한 재주와 기술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속성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는다면 누군가로부터 회사에 입사하도록 도움을 받았다거나 소개를 받았다거나 이것은 이번에 그냥 단발성으로 지나가는 그냥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이 토의 에너지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목의 활성화로 인한 식상이 위축됩니다. 건강운도 집중력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 건강운이. 그래서 첫 번째로 양력으로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정화일간은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외부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약 20일 동안 정화일간은 을목에게 역시나 단발성 그냥 지나가는 짧은 단기간의 도움도 같이 또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여러 상황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흐름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실력을 키우기도 괜찮아요. 이 목의 환경이 굉장히 지나치게 되면은 금으로서 내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면 또 금이 좀 어중간하게 약하다 그렇다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은 실력을 갖추기에는 나쁜 달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건강운은 다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병지라고 하죠. 이 묘의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정화일간에게는 병지에 해당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해묘미 운동이 있습니다. 해묘미 운동을 함으로써 정화일간을 도와주는 상황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동안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 식상에 대한 부분이 건강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상황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개인의 상황 자체가 변동 변수가 많이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라고 느껴진다고 할지언정 이 토의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쉽게 단정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3월 6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4월 4일까지 크고 작은 도움들이 수시로 들어오게 되고 또한 편관에 해당하는 이 개수, 임수개수의 이 관성을 봤을 때 편관에 해당하는 개수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서운에서는 발전이 있습니다. 주변에 추천도 있을 수가 있고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길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 이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도 이번 달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관성이 이 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관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을묘월입니다. 그리고 묘라는 환경 자체가 바로 무토에게는 무대에 사람들의 시선을 거두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하고 싶은 일에 변동 변수가 1년 중 가장 적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쁜 변화는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라는 굿을 제가 찍어드린 부분인데,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한층 큰 업그레이드가 이제 벌어져 있고, 또 정제 개수, 지금 여기 연운에 있는 정제 개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자수인데, 이 부분이 장생지죠. 묘에서 장생지 환경을 얻게 되다 보니까 모토에게는 애정운도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남자 여자를 따로 봤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 이 방송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좀 많이 보실 텐데, 자식운에 해당하는 기운이 바로 식상입니다. 근데 이 식상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시기가 개묘년의 을묘월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도 아이디어라든가 또 체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나를 따르는 아랫사람들의 이 상황 자체가 도움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아이디어 자체가 고갈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기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아이들에게 시선을 많이 좀 두셔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식상이 이제 많이 좀 무력화되어 있죠. 저희 전문용어로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참 좋은 게 많아요. 첫 번째로 3월 6일부터 양력입니다. 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0일 정도 무토가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집중력을 상당히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를 이제 이뤄내기 위한 날카로운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월 16일 정도부터 해서 4월 4일까지 약 20일 정도 무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인데, 이때에도 큰 업그레이드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인이 5개 중에서 2개까지만 능력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4개나 아니면 5개 풀 충전이 되는 거죠. 능력치가. 그게 바로 이 2번 구간이에요. 이 을묘월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실제 직장인 분들은 승진과 같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내가 작년부터 계속 힘써서 온갖 희생을 치러왔던 일들이, 많은 희생을 일궈왔던 일들이 드디어 실적을 크게 올리는, 완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을묘월에 벌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크게 승급을 할 일이 생기고요. 또 실적, 상복도 있고, 트로피를 받는다거나 칭찬을 크게 받는다거나 인기를 독차지하는 시선 집중의 효과가 이번 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금전 부분은 활동과 연관이 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분들만 본인의 이 위치가 승급이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지방에 한번 크게 다녀와야 되신다거나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해외를 가셔야 된다거나 그런 이동운은 있어요. 명령에 따른, 이 명령 하달에 따른 이동운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일의 성격도 그대로고, 프로젝트의 성격도 그대로고, 내가 해야 되는 목표도 그대로예요. 승부를 걸고 그 다음에 크게 확장하는, 이제 시선 집중을 당하는 효과는 있는데, 여기에서 뭐 나가야 된다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해고 통보를 받는다거나 그것과는 좀 인연이 많이 멉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갈 건데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도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은 참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3월 초부터 4월 초에 해당하는 을묘월이죠. 이 을묘월은 우선 기토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천간에서는 편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개수가 이렇게 지금 계면연의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토에게 편재계, 편재라는 에너지 환경에 해당이 되어서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토는 이 10가지 천간 중에서 가장 환경이 못마땅하다 싶을 때 과감히 옮겨 다니는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새예요. 기토를 역마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달에 이런 철새와 같은 환경이 안 좋으면 과감하게 옮겨 다니고 바꿔버릴 수도 있는 우리 추진력을 갖춘 기토가 무엇이 단점이고 무엇이 장점인가? 바로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묘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위협은 커지는 시기입니다. 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인관계나 배우자와의 사이가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치가 만족스럽지 않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은 엄청 많이 하는 기간이 될 수 있고 크게 망하지도 않겠지만 크게 그렇다고 해서 대박을 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변의 도움이 고생하는 중에도 주변의 도움이 크게 들어온다고 이야기 드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를 제어해주는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또 식상은 과감하게 떨어지지만 편재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은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또 관이 가장 안정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토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양력으로 약 10일 정도 기간이고 기토가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입니다. 우선 키워야 될 에너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진 그리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계속 희생을 요구받는 상황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복이 상당히 많죠. 이 기간에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약 20일 정도로 해서 기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토는 겉으로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켜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편관성이 나에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눈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조화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왜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느냐. 결과 자체는 어찌됐든 크게 내가 독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의 일은 계속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성은 떨어집니다만 무엇이 좋으냐. 바로 이 내가 속한 나의 조직, 나의 커뮤니티는 안정되어 있고 또 그만큼 결실 구축보다는 결과를 내기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나를 붙들어매는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바로 을묘월입니다. 그래서 계면연 을묘월의 이 시기 자체를 기토분들은 어찌됐든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시되 이 사람들과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낙담하거나 막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 힘들면 그냥 좀 쉬시면 돼요. 기토들은 솔직히 끈기가 부족하더라도 그냥 좀 쉬시면 충전이 되고 또 잠깐 좀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내가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연락해서 끄집어내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쉬면 또 충전돼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기 때문에 이 을묘 상황에서는 건강만 좀 챙기시라. 이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다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마음고생을 하는 과정을 동반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좀 자주자주 좀 스트레스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이번 달은 지됐든 너무 과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흐름을 따라가시되 주변에서의 제안이나 주변에서의 이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즐겨보시라는 겁니다. 초조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식상의 무력 증상 때문에 본인만 희생한다 생각하실 수 있고 본인만 뒤처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이 묘월 시기에만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 많고 일복이 좀 많다는 거죠. 남들보다.
이렇게 한 달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또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목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왕성하죠. 재성에 해당하는. 그래서 개인 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아마도 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통계를 내어보자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드러났고 또 태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는 달이긴 한데요. 상관계수가 유일하게 이번 달에서 장생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또 재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식상을 소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건강운이 가장 불안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좋은 쪽이긴 하시지만 겉과 속을 따지자면 속 내용이 알차야 되는 게 진짜 좋은 건데 그만큼 따라주지는 못하고 겉만 좋은 상황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건강운과 같이 매치를 했을 때 건강운이 불안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주 팔자에 목운동을 하시게 되는 해수 또는 미토가 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번 달 을묘의 을묘달 또 개묘년의 을묘달을 맞이하시게 되면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집, 부동산 또는 이제 건설, 건축 이런 쪽으로 방향을 두게 되는 분들이 꽤 되실 수 있습니다. 연봉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투자해야 되는 일이 더 많다거나 사업자로서, 사업가로서 실적은 높아졌는데 이번 을묘월에 오히려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주변에 자랑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실 수 있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흐름을 살펴볼게요. 양력으로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0일 동안 경금 입장에서는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제어가 제일 잘 되지 않고 또 오히려 금전적으로 빚이 생길 수 있어요. 빚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재투자를 무리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경금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약 20일 동안의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는 이제 방향 자체가 제어가 가능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통제도 뜨끈하게 가능한 상황으로 즉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좋은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월 중순부터 안정화되실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막 투자를 하신다는 것이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을 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하지는 마시고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만 가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이걸 일간별로 봤을 때 거의 건강운이 훼손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개수의 활성화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정화 이 정화는 절대로 식으면 안 돼요. 그것은 모든 글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인데 개수의 활성화로 인해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됨으로써 묘월에 모든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초조해질 수가 있고 건강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겪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금분들도 재성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강해지는 을묘월이다 보니까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또 상황도 이번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운도 같이 있습니다. 편재가 우선 떴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걸 잘 컨트롤 하시면 좋겠지만 많은 복잡 단안한 사건 사고가 함께 예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또 문제가 이거죠. 지금 관성에 해당하는 화를 잘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 신금일간 분들의 입장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소통 또 이런 같이 잘 이렇게 섞여야 되는 조화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유일하게 상황을 지켜봤을 때 식신계수가 희망을 가지고 있죠. 오랫동안의 문제를, 극과 극입니다. 이번 달, 특히 이번 달에 이제 오랜 문제를 해결을 보시는 분들이 한 50%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일을 1년 중에서 이번 달에 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활동이 굉장히 크게 절지환경을 끼고 전환기, 말 그대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셈이죠. 기존에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는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서 B라는 환경지로 갈아타시는 상황을 신근분들이 겪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양력으로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10일 정도로 신근분들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생길 수 있어요. 신근분들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3월 16일부터 양력으로 4월 4일까지가 신금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크게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 기간입니다. 20일 정도로 이때 크게 상승하는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본인의 입지가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연봉 상승의 혜택 기회를 얻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사업상의 유리한 부분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리한 입지 자체를 발전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부분들은 다소 많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이걸 잘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 이 3월 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사람들과 의견 대립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심성이 떨어져서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그냥 넘기게 된다거나 두 번 일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일본에서 그게 실수로 일어날 수가 있고 번거로운 환경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넘기셨다면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근분들은 계수를 제외한 임수의 상관 에너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체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활동성이 여기 이제 이 계수의 활성화로 인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이든 다 터닝포인트를 맞아들이실 것 같고요. 기존의 그 환경을 포기하시고 다른 환경으로 갑자기 갈아타시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강제로 독립하게 되는 상황도 겪으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아 내가 이만큼 견뎌냈구나. 어쨌든 간에 사수가 있어야 내가 해내는 일인데 사수 없이 일을 해냈구나. 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나 이거 당신은 못해요. 우리에게 넘기세요. 어떻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해낸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잘 처리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은 말 그대로 잘 처리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진짜 일을 버리게 돼가지고 이 일을 두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다른 일간들과 좀 다르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수일간은 천일귀인의 환경지가 들어와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기를 이루는 것 그리고 감각기관을 뜻하는 우리의 이 신경계를 뜻하는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한 상황인데 상관이 천간에 떴고 임수 자체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이죠. 그렇다 보니까 금전적인 어떤 제안이나 기회를 얻는 것은 상당히 좋은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의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면서 관에 해당한 에너지는 거의 무력화가 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학업을 아직 하고 계신 분들, 사회에 나오긴 아직 멀은 아직 미성년이거나 또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계셔야 되는 신체적으로 약한 임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관을 허물어뜨리고 내가 외부로 나가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디 훌쩍 여행을 떠났다가 오신다거나
그래서 막 식구들이 찾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찾아요. 다행히 같이 살고 계신 경우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빨리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주말에 한 번씩 내려오신다거나 부모님과 따로따로 떨어져 사시는 경우에는 이 변화를 주변에서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외부로 이 경계선을 허물고 나가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좀 독특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래도 선을 지켰다라고 하신다면 선을 허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법을 어긴다거나 아니면 단속에 걸리는 어떤 사업을 시도를 한다거나 법,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같이 허물어지는 달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외부에서 그만한 강한 아주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임수에게 어떤 속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같이 해보자. 이거 하면은 돈이 엄청 잘 벌어질 거야. 이자 싸게 쳐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혹, 횡재에 관련된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죠. 모든 것들이 내가 손대거나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엄청 잘 될 것 같고 대박을 칠 것 같고 대박처럼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속임이 들어와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만 조심을 하신다면 교육 또는 내가 갖추게 되는 무기 또 기술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노력한 것보다는 성과가 더 빛나 볼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만 애정운은 좀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3월 6일 양력으로 3월 15일까지가 약 10일 정도 임수가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임수분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높고 상당히 두각을 잘 드러낼 수가 있고 경쟁에서도 유리한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임수가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20일 동안의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막 진짜 지금 쓰러져서 자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너 아니면은 우리 여기서 이런 걸 할 인물이 없다. 막 서로 모셔가려고 그럴 수 있고요. 아,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자리에 나를 자꾸 불러 세우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임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과 규범을 허물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는 가면 안 돼. 여기서만 놀아. 이렇게 임수를 계속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다뤄오셨던 분들은 이번 을묘월에 밖으로 자꾸 이제 나가려고 하는 임수분들은 어떻게 제어를 하실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임수일관 분들이시거나 임수를 강하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고민할 건 없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건데 그래도 그럴듯한 것에는 걸려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고두고 후회하실 게 뻔하니까. 건강 같은 경우는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수분들이 여기서는 다른 일관들보다 유리하죠. 유리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애정운이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소 떨어지더라도 식상 하나만으로도 유지하실 수 있는 운적인 행운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일관들보다는 게으름을 부리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한 달 운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일관인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식상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3월 초부터 4월 초에 을묘월로 들어왔죠. 식신이 정관에 떴고 또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묘년에 묘월이 이렇게 들어왔죠. 인수에 해당하는 금이 절태지 않기 때문에 봄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면은 이 개수는 상당한 고갈 현상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의 보조가 절실해지는데 이번 달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개수는 한 가지에 온전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묘는 바로 천을기인의 환경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관에 해당하는 축토를 무력화시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번 달이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득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해주는 자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자신의 식구죠. 식구, 또 아이들, 기쁜 일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 즉 남편의 상황이 이 축토의 격각으로 인해서 많이 아쉬울 수 있어요. 내 일은 잘 되지만 내 남편의 상황은 나보다 좀 처지는 그런 힘든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의견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3월 6일 양력으로 3월 15일까지의 10일 정도에 오늘 한번 살펴보자면 계수가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노력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 기간에 여러 가지 간섭이나 방해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치는 이 갑목의 영향 때문에 계수가 소진이 되면서 아마 상황과는 반대로 돌아서 갈 수 있겠지만 발전하기는 어려워도 누가 나를 내친다거나 또는 나의 신변을 위협을 한다거나 나를 흔들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그냥 이 시도만 있을 뿐이죠. 이런 간섭과 방해는 그냥 시도에 그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에서는 계수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는 사람들과 다소 많이 고립이 될 수가 있고요.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월운 자체의 이 상황은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의견 차이, 의견 대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계수가 너무 시험 점수를 만약에 잘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계수가 돋보이다 보니까 이런 대인관계에서는 시기 질투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횡재를 가져다주는 모양새가 될 뿐이지 나의 인격까지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이 금의 에너지가 이번 환경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그런 태도가 사실 좀 요구가 되고요. 이번 달 자체에는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내가 노력을 해도 실제 계수가 계수일간분들께서 연말을 맞이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연초가 되어서 양력 3월 초에서 4월 초에 을묘월이 들어와서 그것이 두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더 화려한 입담으로 나의 선행이나 봉사활동이 묻힌다거나 또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희생을 하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희생과 가치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진짜 포기를 했었는데 전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섭섭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을묘월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는 그다지 좋은 편은 못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섭과 방해들이 나를 섭섭하게 할지언정 본인의 이 계수일간의 상황 자체는 오히려 더 살찌는 형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귀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의견 대립과 시기 질투를 받으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운은 아주 좋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4월달 운세도 제가 또 일찍 4월이 오기 전에 회원 공개로 먼저 선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